네, 올한해 빙어 낚시를 이제 마감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이번 주까지, 이번 11일, 12일까지도 얼음을 탈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지우개 전동률로 히트를 쳤습니다. 이 지우개 전동률이 한 4, 5년 전에 이미 나와서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유통이 되면서 또 대물나라 낚시전까지 좀 입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우개 전동률을 또 팔게 해주신 우리 깔때기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손님이 이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택배를 보냈는데 밤 11시 넘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딱 설치해서 저에게 이거 톡으로 왔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아서 보냅니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또 톡을 펼쳐보니 이렇게 사진이 왔네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 초리대는 이거 티타늄 소재의 초리대네요. 이게 땀 흘리네. 티타늄 소재 초리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벌써 얼음판에 가 있는, 가서 빙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벌써 생깁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너무 귀엽게 잘했어요, 사장님. 야광 구슬인가 뭐야? 너무 귀여워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 빙어를 할줄 아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뭔가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빙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단번에 알아채면서 너무 또 기뻐할 것 같아서 다시 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봐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인천에 계시는 우리 빙어의 신님이 있어요. 신빙 신님. 네. 주말에 출조하고 또 전동이 지우개 전동을 사용한 후기를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봅니다. 지우개 전동이를 취급하며 문의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